아이고, 예, 고소고소. 좀, 경사가 좀 심하고, 골이 좀 깊은 곳은, 재선 중 죽은 소나무들이 그대로 있네, 그죠? 작업하기도 조금 힘들고, 그 근로자들 안전, 작업자들의 안전에도 좀, 그 하니까, 여기는 마에 산을 아예 그냥 막, 예, 까발라뻤네, 그죠? 까까머리 해버렸네. 산을 아예 그냥 초토화시켰다. 훤하다, 그 대신에. 저 밑에 한번 보세요. 빈 그, 나무 밑둥치들. 저건 어디 서노? 재현종에 걸린 저, 나무들은 전부 다 파쇄하고, 소각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저, 중원 좀 한번 보세요. 저런 식으로, 약품 넣어가지고 혼중 처리해야 되죠. 길래가지고 실은 내는 것도, 저, 분량이 많은데 보통 일 아닙니다, 이거. 전부 다 돈입니다, 돈. 아유, 이 안에 여기는 완전히 막 대대적으로 무슨 또 강원도 산파나는 것 같다. 자, 한번 보세요. 장비 두 대나 들어있네, 그죠? 와, 이거 참. 베어낸 나무들인데, 이거 뭐, 충이 어딨노? 에이, 이거 안타깝다, 그죠? 이거는 뭐고? 버섯 종류가? 이게 뭐, 뭐라카노? 도토리 같이, 방버치, 그, 무슨 버섯을 하더라? 말꽃버섯. 아예 여기 뭐, 좌우측, 예, 계곡에 꼴짝. 아예 완전히 절단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기회를 좀 냈다. 차가 여기까지 들어와있네. 아유, 멋진 소나무들은 살아있다, 그래도. 이것도 소나무 재순청 또이 핑계대고, 이것도 뭐산 뭉개가지고 또 아파트 짓는다고, 그런 헛된 수작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죽은 소나무, 예, 솎아내고, 이산 자체가 있는 거, 예, 있는 것만 하더라도, 이게 그 도심지에, 그 사람은 말하면 이게 허파입니다, 허파. 또 뭐, 어쩌고저쩌고 핑계대고, 업자들 또 행정하고, 뭐 개발 명목으로 해서, 이게 또 뭐, 산 전부 다 뭉개가지고 또, 아파트 뭐 대단지, 무슨 뭐 공단, 뭐 연구단지 이래 놓고 저 대리님 뭐 그치 처음에 아파트 짓는 아니 그 산업 그 뭐고 공단 짓는데 해가지고 그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행정은 뭐 함부로 하지는 않겠지만은 다뭐 감사도 받고 예 절차를 행정 절차를 밟았겠지만은
지금은 보면 뭐 예를 들어 숫자로 따지면 10이라는 숫자에 7, 8, 7, 8개는 공장 짓고 나머지 한 두세 개는 뭐 공장 짓다 보면 거기에 그 뭐고 사람도 살고 뭐 들어가서 먹고 자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도 뭐 두세 개 짓는 데 해놓고 난 뒤에는 뭐 어느 날부터 이거 뭐 거꾸로 돼가지고 공장 짓는 거는 한 두세 개 짓고 나머지 일곱, 여덟 개는 뭐 전신맛이 아파트 엄마 집 아니 저는 뭐고 소나무가 하얀 노 이런 가볼까? 저 소나무가 무슨 뭐 저렇게 하얀 노 아이고 여기 한번 보세요. 안에는 뭐 저 위로 저런 데는 완전히 그냥 예, 저 작업하기도 그렇고 뭐 훤합니다. 한번 보세요. 다 비어버렸다. 그놈의 자식 돈 타러 가지 말고 뭐든지 그렇습니다. 호미로 막을 거 뭐로 막는다 하는 식으로 초창기 처음에 예, 몇 그룹 뭐 아야아야 할 때 뭐 와서 좀 작업했으면 병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기침함 날 때 예, 빨리 조치를 해야지. 이 아람들이 수십 년 이 생명을 그 이렇게 절단해 놓으면 참 한 그루 나무 심는 것도 좋지만은 기존 나무 우리가 잘 보살피고 가꾸고 예 이거 완전히 허파입니다. 허파 더 운치인데 뭐 이런 놈 한번 보세요. 우야 소나무들이 멋진 소나무들은 그래도 살아있다. 저 밑에 작업한 나무들 한번 보세요. 저기 저 적체해 놓고 있는데 저거 이야 실어내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론은 뭐 도와주면 다 실어내겠지만은 저거 뭐고 뗄감용이죠. 뗄감 되나 아니면 전부 다 소각해서 펠림이가 뭡니까? 겨울철 벽난로 그 저 예 난로 그 뗄감용은 저 앞에 저 이제 운동기구 있는데 저도 뭐 훤하다. 야 보세요 이건 뭐 답이 내버렸다. 펠렉하죠 벽난로가. 와 여기는 뭐 아니 다 죽어버렸다. 속된 말로 뭐 뒷고기 뭉튀기 고기지. 뭉튀기로 죽어버렸다. 뭉튀기로 지금 이제 이거는 뭐 손 요도 손 대겠죠. 손댄 뭐 많아. 아이고 참 내가 여기서 보세요 운동기구인데 나무 다 솎아내가지고 비어버려가지고 훤하다. 운동 많이 하시나. 통상 우리가 이제 공부하기를 뭐 나이 때 보고 뭐 몇 살 살았다 이러면 이건 뭐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나 알 수 있나 이건 어디에 되노. 여기서 또 보면 가방끈이 짧아가 뭐 모르겠다. 평소에 동상 입구까지 와가지고 뭐 좀 팔다리 흔들고 이렇게 가는데 오늘 오다 보니 뭐 제가 운동 기구까지 왔습니다. 아이고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계시네 그죠? 오늘 저기까지 한가 보자. 앞전 그 저 언제고 11월 15일이가 예, 제 구롱포 호미곶 네, 그쪽으로 한번 갈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뭐 산 쪽에 있는 소나무들은 뭐 전부 다 거의 뭐 80, 90%가 예, 충해 예, 걸려서 죽은 소나무로 보면 되고요. 이제 그 바닷가 쪽 거기는 그 뭐 얕은 맛 뭐 어떤 크고 작은 예 뭐 벌판 예, 펜션 민가 뭐 이런 상가들 있는데 예 소나무들이 들어 있는데 거기는 보이 뭐 소나무들도 뭐 거의 다 이렇게 죽어 있습니다. 펜션 같은 데는 그 소나무가 있어가지고 예 운치도 있고 경치 있는 데다가 또 펜션 그 무슨 그 관광객들 예 나름대로 힐링도 되는데
그 안 그래도 펜션 주인이 하시는 이야기가, 아이고요, 뭐, 소나무가 좀 이렇게 있어가지고, 주변이 아름답고, 이렇게 경관도 좋았는데, 죽어버려가지고, 이거 참, 이거, 예, 뭐, 그대로 놔둔, 차라리 그런 데는 작업하지 말고, 제거하지 말고, 예, 뭐, 어차피 다 죽었는데, 그 주인을 그대로 놔두는 게 좋다면서 이야기합니다. 왜나 하면? 좀 있으면 이제 뭐, 올 한 해 또 가는데, 뭐, 거리에는 벌써 크리스마스 기분을 이렇게 내는 데도 있겠죠. 백화점 이런 데는. 차라리 그렇게 나무를 제거하지 않고 놔두면 그냥 꼬마 전등이라도 돌아가지고 기분이나 좀 내고 펜션 주위가 좀 아름답다 하면서 뭐 일단 안타까운 예, 마음을 표하던데 뭐 이랬던 저랬던 간에 참 이게 재선충 참 이거 방법 없습니다. 인력으로 작업할 수밖에 없다는데 제가 듣기는 그 포항시 행정 그 소나무 관련 재선충 관련 관계자들 또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 별 연구를 다 했는데 방법이 없답니다. 인력이 넣어서 이렇게 작업할 수밖에 뭐 일부 우리 시민들은 드론 뭐 약치고 뭐 천적 개발 뭐 해서 재선충을 잡아먹는 어떤 뭐 자연적 어떤 그런 이야기 한다 그런 것도 다 알고 있답니다. 다 연구를 했는데 투자 대비 뭐 효과 실현성은 낮다면서 결론은 작업이다. 장비 인력 넣어가지고 보다시피 이렇게 제거하는 수밖에 없다. 여보세요. 이 소나무 이거는 뭐 나중에 전부 다 파쇄하고 훈증 처리할 게 아니라 쓸만한 거는 어디에 좀 쓰면 안 되는가 모르겠다. 아야 이거 어디로 가노? 아이고 야 지금 저기 차가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이거 실어낼 모양인데 실어내는 것도 이건 만만치 않습니다. 버릇통 이거 무슨 통이고 약품통 이거 저 밑까지 한번 보세요. 소나무 이거 작업해놨는 거 아 참 안타깝네 그죠? 충이 어딘데요 지금? 지금은 충이 있을 리 있겠습니까? 이건 뭐예요? 나이트 보고 뭐 몇 살 살았노? 아까운 소나무 뭐 예 약품 모인데 참 산을 완전히 놔 TV 났다 TV 났어 TV가 안 TV가 뭐 작업하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장비가 들어야 되고 차가 들어야 되고 요새는 사람 손으로 못합니다. 터울을 비는 거야. 비고 나면 이제 장비가 전부 다 저렇게 치우고 뭐 저기다 보세요. 결론은 사람 인력으로 작업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이렇게 까발라진 이 산들은 도심지 야산들은 뭐 이랬던 간에 또 잔목들도 크고 또 언젠가는 또 다시 재생하겠죠. 거듭되지만은 어떤 개발 명목을 내세워서 산을 뭉개면 안 됩니다. 자연은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요새 최근에 보면 뭐 자꾸 각 자치단체장들마다 뭐 좀 경치 있고 좀 뭐 저수지, 둘레길, 무슨 길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 너무 많이 이렇게 손을 대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연은 말 그대로 자연 그대로 자꾸 건들면 나중에 그 인위적으로 건들면 탈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놔두면서 우리 인간이 관리하고 잘 보존하고 이용을 해야 되겠죠. 완전히 강원도 무슨 산반한다. 산반한 식으로 온 산을 산반이라 뭐 우산반이라도 뭐 작업할 건 해야 되지만은 일부에서는 이렇게 이제 훈육 처리에는 이게 있음으로 해가지고 물론 뭐 완전히 건조됐죠. 바짝 말랐죠.
오히려 만에 하나 산에 불이 났을 때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 이걸 뭐 치워야 된다 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뭐 이래 있다가 계속 불이 안 나, 산불이 안 나야죠. 많이 올라온다, 그죠? 조선 소나무입니다. 뭐, 지 나름대로의 삶의 생활에서 휘어지고 굽어지고 멋스러운 조선 소나무들. 여길 또 짓네, 그죠? 아야. 아, 오가피, 오가피. 아야, 오가피, 창포산의 요 길이 고속도로입니다. 참 좋습니다. 이제 각 가정에 또 한해 농사 또 김장도 해야 될 것이고 다 하고 나면 이제 뭐 좀 올려 마지막 나들이와 또 이제 각종 뭐 송년회 밤 뭐 행사 연말연시 예, 다 좋습니다. 다들 마무리 잘 하시고요. 첫째도 둘째도 건강입니다. 아까 저 운동기구에서 예, 하시는 이야기가 벤지고 뭐고 뭐 아무리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내릴 때는 지팡이 짚고 내린다는데 아무 소용없다. 예, 첫째 둘째 건강해야 된다. 건강의 지름길은 운동이다. 뭐 운동도 여러 가지 운동이 있겠지만은 각자 자기 취향에 맞게 또 자기 몸에 맞게 운동하시면서 가급적이면 예, 고통받지 않고 행복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포항시 통계에 의하면 어서 나이 드신 분들 그 이름 뭐고 골프채 말고 골반 말고 쳐는 거 땅에 내놓고 이래 또 때리는 거. 예, 그 운동을 해가지고, 그 나이 드신 분들 병원에 가는, 예, 횟수가 많이, 예, 감소했다 하는 통계가 나온답니다. 또 그럼 뭐, 요새 의사들 뭐 야단 났는데 병원에 또 왜 먹고 사노? 예, 그만큼, 예, 운동이 예, 좋다는 것이죠. 운동하는 것도 자기 몸에 맞아야 됩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무거운 걷고 또 맨발 걷고 신발 신고 걷기도 하고 뭐 각종 자전거, 수영, 뭐 달리기 또 요새 그 뭐고 뭐 에어로비, 뭐 발리 댄스 또 뭐 여러 가지 운동이 수영 등등 있겠지만은 그 거듭되지만 자기 또 몸에 맞게, 취향에 맞게, 운동하는 것도, 그, 양과 질과 시간, 뭐, 요런 것도 조금 연구해서 공부해가지고 하면 안 좋겠습니까? 또, 운동 전후에, 그, 우리가 또 먹는 어떤 그런 음식, 뭐, 식수, 물, 뭐, 등등. 오히려, 운동도 강하게 하면 또 해가 되고, 또 어떤 건 조금 적게 하면 또 하나 많아고, 예, 그것도 전문가들의 좀 조언을 받아가지고 했으면 안 좋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아이고, 뭐 아침에 간단히 한다 하는 게, 오늘도 뭐 소나무 재선 좀 하고, 또 뭐 이것저것 셀땀 소리 많이 했다. 자, 오늘 11월 15일이가, 자,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자, 첫째도 둘째도 건강입니다. 모두 건강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영남이 시사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 안녕. 까꿍 까꿍. 감사합니다. Thank you.
힘으로 고고 마장 들리다 가볼까?